맞지 이거? 아, 깜짝이야. 일단 여러분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이 하이. 아, 여러분, 저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어, 부끄럽네. 하이. 헬로우, 하이. 그 부끄러운 행동이 뭐냐면은, 들어보셨나 다들? 제가 12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키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제 인스타그램 제 계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현엽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그걸로 인스타 라이브를 키는 걸 누른 거예요. 진짜 바보 마냥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보면은 계정을 여러 개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AN 오피셜 계정도 라이브용을 위해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 터치만 하면 바로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데 제 걸로 이렇게 켜두다가 아 이제 12시니까 켜야지 하고 제 걸 누른 거예요. 하다가 하고 이렇게 껐어. 그 연결을 끊었어. 안 켜지게. 그래서 아마 안 켜졌을 건데. 네, 그런 안 켜졌어요. 안 켜지고 아 진짜 어 순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진짜 김현엽이 김현엽했네. 할 뻔했네. 안녕. 모르는 척 해줄게. 아마 안 켜졌을 거예요. 근데 켜졌으면 진짜 웃겼겠다. 와, 나 깜짝 놀랐네. 딱 익히고 들어오시네 하고 딱 옆에 로고를 봤는데 내 계정이었으면 정말 나는 그러면 또 인스타 라이브 그 줄어들었겠지? 아, 진짜 웃기네. 바보 아니야. 몰라. 괜찮아. 틱톡 바로 올려버리는 주한이도 있는걸. 그럼요. 저희가 한참 일본에 있을 때 그 틱톡을 열심히 찍자는 그게 나와가지고 틱톡을 계정을 받아가지고 각자 핸드폰에 막 로그인을 해놨는데 주한이 형이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편집하려 하다가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웃음 장벽 왜 이렇게 낮아 하시는데 낮나? 잘 웃는 편이긴 해요. 잘 웃는 게 좋잖아요. 뭐야, 그리고 소다 앞에서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지. 올라 여기 김칠칠 잡아가세요. 아이고. 아니야, 더한 것도 있었는데 안 줄었잖아. 안 줄었다고. 아. 못 보신 걸 수도 있어. 근데 틱톡 결국 그렇게 많이 안 찍었잖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올리지 못한 것도 있고 좀 많이 찍었어요. 근데 좀 시간도 많이 없기도 했고 사실 일정 소화하는 게 쉬는 시간에는 거의 자거나 틱톡 찍거나 아니면은 멘트 연습하기 바빴고 못 풀거나. 여비 오늘 뭐 했어? 오늘요? 여러분 제가
아 이게 소다들이 속상해야 할 이야기인데 몸살 감기에 걸려버린 바람에 네 그랬습니다. 와 오늘 춤 연습하는데 진짜 열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멤버들이 힘들면 말하라고 얼굴 너무 빨갛다고 막. 그래도 끝까지 하고 빠르게 숙소로 귀환했습니다. 뒤로 OMG 틱톡 어디까지 왔어요? 아 그거 찍어드릴까요? 엄마 오마이갓 밥 먹었냐고요? 먹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멤버들도 많이 해야죠. 노래 불러줘 하시는데 아 제가 독감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오늘 노래는 조금 피해갈게요. 다음에 더 많이 들려줄게. 여비 오늘 마라샹 거 먹었어요? 어제지 어제요. 어제 지성이랑 마라샹 거 먹었어요. 최근 김서방님 틱톡에 왜 서가 없는지 궁금해. 그러게요. 우연의 일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 독감 유행인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혁이 형 제가 볼 때 성혁이 형한테 옮은 거 같은데 아 울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관리했는데.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안 바빠서? 응? 글쎄요. 밥 먹고 약 드세요. 알겠습니다. 안 아플게요. 안 아플게 안 아플게. 독감 걸렸는데 안 아프겠습니다. 이겨낼게요.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독감도 약간 마인드에 영향을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목이 칼칼하고 몸이 으스스한 거야. 근데 오늘 연습이 있어. 일어나자마자 이 독감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감기야 하고 연습실을 갔는데 진짜 그 마인드셋이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연습 끝나고 남아서 혼자 연습하는데 그때 갑자기 열이 펄펄 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숙소로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소다들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한 거야. 내가 감기에 걸려버려서 아 요즘 감기가 유행이구나 하고 소다들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몸조심. 그럼요. 안 아플게요.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멤버 중 하나긴 한데 아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인드셋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진짜 괜찮아가지고 아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고 남아서 이제 더 연습을 하는데 그때 어지럽고 뭔가 열이 펄펄 나면서 안 되겠다 도망쳐 하고 예 숙소로 run. 오래 아프지 말기요. 그럼 소다도 주한이가 마인드 드립해서 아 근데 그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진짜로 어느 정도는 물론 무릎 사건 때는 아니었지만 타이레놀 먹었습니다. 마할키타 마할꼬까요 떼아모 안녕하세요. 일본에 언제 올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일본 그 비하인드 브이로그 보셨습니까? TAN 올라온 거. 오빠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속속해서 미안하다. 소다는 아프지 마. 아, 나 근데 거의 다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푹 자면은 괜찮지 않을까? 민소매를 자주 입으세요? 에? 민소매요? 나 민소매 자주 안 입지 않나? 해봤자 헬스할 때? 내일까지 힘들지 않게 관리 잘하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요? 지금 해본 게 파란색 해봤고 금발 해봤고 핑크색 해봤고 검은색 해봤으니까 애쉬? Or
그러게요. 나도 보고 싶어. 푹 자고 약 먹을게요. 괜찮아요. 태은이의 복근 놀랐다. 방태훈의 코어는 자신 있습니다. 그레이, 그레이도 괜찮다. 그레이 이쁘지. 말 기타. 열 많이 날 때는 전기장판 키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하고요. 금방 나을게요. 요즘 한국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내가 아플 테니까 여비가 아프지 말자.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플게. 나 금방 이겨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도 라방 잘 하잖아. 당신을 사랑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머리색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색은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핑크랑 가장 최근까지 했던 그 탈색모 그 아이보리 컬러 그 뷰티플라이에서부터 도미니카 일정까지 했던 머리가 좀 아 그 필리핀 일정까지 했던 머리가 좀 색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럼 핑모 예뻤지. 얼굴이 빨개. 아 제가 홍조가 있어가지고 지금 쌩얼이거든요. 쌩얼인데 좀 홍조가 있어요 볼에. 네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네. 안 아플게요. 핑머 이뻤지 맞아. 만약 여비가 다쳤다면 나는 슬프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다 났고요. 핑크 완전 아이돌 머리긴 해. 완전 잘 어울림. 말해줬나? 뮤비 찍는 날에는 완전 뚱해 있었다가 모니터링하고 완전 기분 좋아졌다고. 핑크협 짱이었지. 핑크머리 걔. 맞아요. 제가 라우드 활동 때 계속 멤버들한테 멤버들 내가 핑크머리 걔로 내가 낙인 찍힐게. 나 라이브 정말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파이팅 했었는데. 핑크랑 잘 어울리네. 그럼요. 현엽 is wonder. 여비야 오렌지색 같은 건요? 좋아요. 저는 활동을 하면서 진짜 최대한 많은 머리색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뭐 오렌지도 좋고 레드도 좋고 뭐 그레이도 좋고 색깔이 뭐 있냐? 뭐 민트? 초록색? 아 초록색은 살짝 힘들 것 같긴 한데 나도 보고 싶어요. You are very beautiful. You too. 여비야 그 연습생 때 자주 입고 다니던 애착 그 오렌지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바람막이는 어디 갔어? 그런 게 있나? 나도 모르는 옷인데? 그런 게 있었나? 튀깅에서 아이돌 머리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누구? 엽.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진짜 친구들이 맨날 이제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 데뷔하면 진짜 머리색 무슨 색 갈까 진짜 이러면서 막 궁금했었는데 롱패딩 옆에 걸린 아우터 뭐야 이쁘당 전보점. 아 이거 그 19당 촬영 가가지고 주한 형이 산 거예요. 왜 뚱했냐고요? 아? 내가 너무 댓글을 위에서 읽고 있나? 좀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아 머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그 뭐냐 그 이번만은 흑발해달라고요? 소원이라고요? 그쵸 이번 머리가 살려달라고 좀 소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긴 합니다. 오빠 고딩 같다. 고딩 맞아?
몇 살 같아? 맞춰보세요. 아, 근데 옛날엔 되게 쌩얼에 자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허허허허허허. 아, 핑크 염색하고 모니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뚱했냐고. 아니, 그 탈색모, 그 아이보리 완전 백발까지 뺐었거든요. 진짜 완전 이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냐? 너무 이쁘고 되게 고생해서 만든 머리인데 뮤비 딱 찍는 날에 현여봐 대표님이 핑크 머리를 하재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뺐는데 바로 핑크로 덮으라고요? 그리고 핑크색 도포하면서 딱 나오고 나서도 쌤들이 어 핑크색 이쁘다 현여봐 잘 어울리는데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랬었어. 근데 이제 뮤비 현장 가서 찍고 모니터를 해보는데 멤버들이 야 핑크 진짜 이쁘다 눈에 확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었지. 잠깐만 다 24살을 맞춰버리시네요. 여 BPS 근데 아직 네 16살이요. 야 나도 그런 줄 양심을 찔린다. 여비피스 아직 밀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먼솔 쌩얼 쫀자리인데 그런 거 16살 고딩. 그럼요 대표님은 저희 그 한 명 한 명 머리를 되게 신중하게 골라주시기 때문에 백발도 궁금하다. 그쵸? 그래서 그 아이보리 셀카 어디 갔냐고 없냐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비는 뭐든 예뻐. 여비 이즈 먼들. 예. 맞아 핑크 진짜 예뻤어. 핑크 예뻤죠. 나 지금 자다 깨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에 들었던 말 같아. 꿈인가? 꿈 깨. 핑크를 추천해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저는 창선이 형이나 지성인데? 하얗게 뺐을 때 예뻤어. 맞아요. 워킹온더문 때도 예뻤죠. 여비피스 인생네글 찍을 때 좀 굿. 여비피스로 인생네글 찍었어요 여러분? 나도 나중에 찍어야겠다. 소다들 중에서도 이걸로 찍은 거 본 거 같아. 나. 어렴풋이 본 거 같은데. 오늘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늘은 김밥이랑 라면도 먹고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내 최애. 오빠가 내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럼 내가 쉬는 시간마다 가서 놀아줄게. 같은 반이면 더 좋고. 나 찍었어. 진짜 귀여워. 그 피스. 좋아. 이렇게 점차 넓혀가는 거야. 소다. 현엽피스. 현엽이 머리색은 자연머리색 쭈아. 자연머리색? 이 색이요? 쉬는 시간에 매점이지 뭐해. 매점도 가고 응? 그 교실에서 노는 것도 놀고 해야지. 내일 있나 한다고 했는데 내일 그 이제 그 12시가 돼서 옛날에 킨다고 한 겁니다. 그 뭐야 학교에서는 매점도 많이 갔었고 저희 고등학교 때 매점 있었는데 그때 매점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급식 먹고 항상 그
그 콘 아이스크림을 꼭 먹었죠. Hi from Mexico. Hi from India. 오빠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자꾸 말 걸까요? 감기면 푹 자야 할 텐데 오늘은 푹 자. 그럼요. 소다랑 좀 놀다가 자러 가야겠다. 매운만두 피크닉은 국룰. 피크닉. 나 피크닉 청포도 좋아했는데. 고등학생 얘기 풀어줘. 고등학교 때 야자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삭발 한번 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믿기죠. 뭐냐, 부모님한테 가서 하고 싶다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안 된다 하시니까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고 밀었어. 그러고 1년 뒤에 노래 시작했다.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다들 당황하시네. 다음 일본 릴리즈 이벤트 때 꼭 현역 피스 하고 싶어. 좋아요. 성적 올랐냐고요? 네, 저 영어 진짜 잘했어요. 영어는 항상 상반 유지했어요, 진짜. 그런 애가 꼭 있더라. 거침없네. 아, 부끄럽네. 대박. 아, 웃겨. 아이. 그니까, 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부모님께 엄마 저 노래가 배워보고 싶어요 이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꿈 같은 이야기니까 거절하셨는데 안 되니까 그래 공부나 하는 거야 그러고 미용실 가서 친구들이랑. 현야봐 뮤비 빼고 유튜브에 있는 TAN 영상 추천해줘. 음악 방송 했던 거 보셔도 좋고요. 다양한 게 많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빠한테 거짓말 치고 음악 학원 다녔다면서. 나 그 얘기했구나. 오. 노래하기 전에는요? 노래하기 전에는 호텔 경영학과 가고 싶었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고요? 얼굴이 빨간 게 홍조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쌩얼인데도 빨갛게 나오니까요.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홍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불그스름해요. 컴 투 브라질. 오케이. Promise. Te amo, Mahalkita. 현해봐 너 이름 검색 많이 해? 그러게요. 사실 옛날엔 진짜 많이 했는데 뭔가 실시간으로 팬분들의 막 반응을 보고 피드백으로 적극 수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막 옛날보다 많이는 안 하지만 주기적으로 해요. 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팬들의 소통과 일종이라 생각해서 그냥 좀 저희 공식 유튜브 댓글도 많이 보고. 현엽이 열 안 나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렸어요. 음악방송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뷰티플라이 음방에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 컴백 기대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떡볶이. 어떤 말이 제일 좋냐고요? 사실 저희 무대, 제 무대를 보고 좋아해 주시는 반응이나 제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뭐야 셀카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진짜 신중하게 고른단 말이에요. 진짜 전에 보여드렸듯이 막 그 뭐야 그 토끼 사진 올리는 것도
되게 여러 장 찍어서 골라서 올린 건데 막 팬분들이 댓글로 좋아해 주시면은 진짜 기분이 좋죠. 딱 그 정도? 그리고 저를 검색했는데 직캠이 있다 이러면은 보죠. 되게 직캠을 찍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동선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고. 사실 저 같으면 뭔가 그냥 생눈으로 이렇게 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렇게 휴대폰으로나 뭐 캠코더나 뭐 그렇게 찍어주신다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올라오시는 건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소다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꼭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잘 보고 있다고. 당신은 매우 완벽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더 노력해야지. 나랑 떡볶이 먹을래요, 비야? 좋아. 뭐 먹을까? 언제 컴백해요? 비밀입니다. 난 여비 나온 보이는 라디오 많이 봐. 여비 입담 좋아서. 옛날보다 그래도 라디오 같은 데서 긴장이 이제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비 셀카 사진이 항상 빛을 발하는구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올리니까. 셀카 올리고 인용? 인용이 뭐예요? 인용? 뭐 말하는 거예요? 인용?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면 당신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컴백 기다리는 중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몇 장 찍어서 몇 장 건지냐고요? 예를 들어 한 10장을 찍었어. 한 두세 장 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명도 그렇고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그날따라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은 조금 뭔가 예를 들어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 조금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했으니까 뭔가 시크해 보이고 싶어. 근데 이목구비가 너무 동글동글해. 그러면 아 이거 아닌데 나 지금 너무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떡볶이 맛있겠다.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 읽었습니다. 대화의 기술 그 책 읽어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제 칭찬을 많이 할 것, 그리고 기분 나쁜 어투로 말하지 말 것. 뭐 예를 들면은 뭐냐, 똑같은 말도 다 다르니까. 대화의 기술 말고 기술입니다. 기술. 뭐 같은 말이라도 뭐 예를 들면 야 저 길은 너무 위험해 보이고 별로 같은데? 이게 있으면은 반대로 저 길은 뭔가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이 길을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같은 언어인데도 다르니까 그런 걸 또 배웠어요. 너가 토끼 강아지처럼 생긴 걸 어케. 아, 나도 이재준처럼 생기고 싶다. 잘 들어주는 게 반 이상이야. 맞아요. 전자레인지용 팝콘 태우는 사람 어떤데? 그걸 태웠다고요? 그게 한 30초만 돌리면 되지 않나? 아닌가? 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대만도 인사해줘. 안녕. 대만 안녕. 오빠 코코넷네 언제 해요? 저요? 1시쯤? 에 여러분과 빠빠이를 하고 자러 갈 것 같은데요? 난 여비 같은 얼굴 좋아. 네 얼굴 좋아해주면 나는 고맙지. 근데 뭔가 내가 낼 수 없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 너 약간 으르렁거리는 말티즈 같이 생김. 난 여비가 더 잘생겼는데. 티엔의 비주얼을 이겼다. 여비다. 안녕하세요. 여비 머리 위에 안테나. 일본어 해주세요. 곤방와 미나상.
今日は日曜日です。 休みです。 멤버들도 저 말은 말티즈라고. 내 얼굴을 좋아해주는 소다가 많네. 보는 눈이 있다니까 우리 소다가. 파이팅 해야지. 얼굴은 파이팅 관리 열심히 해야지. TA는 사실 7인 7비주얼 그룹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매력을 담아서 잘생겼어요. 오빠 소고기 먹을 때 어느 정도로 구워? 저는 나는 너무 질기지 않게 그 정도로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소다로 남아 있잖아. 너의 미소가 너무 좋아. 땡큐. 고마워요. 세상 좋아졌다. 말티즈가 말도 하고. 네 여비 목소리까지 좋잖아. 아, 감사합니다. 뭐냐? 옛날에 제 목소리 진짜 싫어했었는데. 옛날 막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막 녹음해보잖아요. 말하는 목소리. 근데 막 들으면 진짜 듣기 싫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그게 원래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비 목소리 너무 좋아. 고마워요. 앞으로 노래 많이 불러줄게. 속보. 현엽이 얼굴 좋아하지 않는 소다는 보는 눈이 없다. 소신발언.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다 보는 눈이지만 현엽이를 보는 눈이 안목이 있다. 그런 뜻이죠. 여봐, 묘해 너와 커버해볼 생각 없어? 그 제가 최근에 소다들한테 추천해준 제 어플리인데 정말 진짜 제가 아끼는 곡이에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불렀었어요. 쏟아져 이렇게 귀엽냐? 아니야, 다들 목소리 제일 이뻐. 진짜 진짜로 각자 가진 목소리 얼마나 예쁜데. 그런 생각 하지를 마. 안 예쁜 목소리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 그런 거야. 자기 목소리 어색해가지고. 으아, 나 지각했어. 학생 지금 몇 분이야 지금? 35분 지각했어 지금. 옆풀리 넘넘 좋아. 자주 추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라. I want to marry you. 그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른쪽에 왼쪽 볼 중에 누가 뭐 어디가 더 부드럽냐고요? 이쪽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지성이 성인 됐으니까 다음 앨범 컨셉 섹시로 가자고요. 아직 뭐냐, 20살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지성이의 의견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는 지성이가 아직 아기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여비 같은 남동생을 원해. 우리 누나가 나 때문에 내가 우리 누나 속 좀 썩였을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반년 전과 변함없이 오른쪽이 말랑한 현엽이. 반년 전에도 제가 오른쪽 말랑하다 했어요? 섹시가 아닌가 보네. 글쎄 모르겠네. 'You are so handsome.' 'You too.' 오빠 보고 싶다 진짜. 나도.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 일요일이잖아. 주말이니까 우리 소다들 보려고 찾아왔다. 보고 싶어서. 비록 난 못 보지만 우리 소다들이 날 볼 수 있다면 난 글로 됐어. 화이트 불러줘 제발. 알겠어. 이번 설 연휴에 뭐 할 거야?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소다들 감기 조심하고. 알겠죠? 아시겠죠? 감기 걸리면 제가 뭘 하진 못하고 마음 아파할 겁니다. 소다들 보고 싶다. 사랑해 현엽. 여비야, 너와 친누나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니? 재준이 형. 넵 오빠도. 아프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프면 혼낼 거예요. 나태 감기 옮겨주라. 옆이 빨리 낫게. 안 돼! 내가 이겨낼게. 소단 아프지 마. 너도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마. 알겠어. 금방 이겨낼게. 헬로우. 킹바다 옆. 제가 만든 옆이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이걸 만들고 회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선배님께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이거를 창작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이거를 더 밀고 나가겠습니다. 활동 시작하면 진짜 옆피스 소다들이 밀어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 약속했어요. 'Can you sing Ed Sheeran song?' 독감 낫고 불러줄게요. Walking down 29th and Park. 배터리가 없다네. 이거를 충전하고 있어. 배터리 힘을 내. 오케이. 옆피스 하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제 성혁이가 라방에서 여비패스 배워감? 반응이 별로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아? 새벽에 말이야, 거울 보면서. 아, 아. 그러면서. 아, 뭘 미나요? 전지적 현역폰 시점. 충전하는.
고장 난 것 같아. 비웃던데. 어이가 없네. 비웃어? 서성엽 안녕. 여러분 요즘 다시 헬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대단하다 했어. 아, 그래요? 그 뭐냐, 그 운동, 제가 멤버들한테 운동 적당히 하기라고 새해에 그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이렇게 운동 근육을 이렇게 막 키우려는 건 아니고 좀 유산소도 하고 체력을 좀 더 기르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라이브 이번에 프로모션을 계속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라이브 보컬적으로 더 중요한 포지션에 TAN에서 있기도 하고 개인 욕심도 있고 더 라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진짜 체력이 더 완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나 진짜 라우더 추고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지퍼 꼭꼭 목까지 올려. 오케이. 나는 유교보이. 아이시테루 보쿠모. 맞아, 체력 진짜 중요해 진짜로. 그리고 안 진짜 막 고음 하고 나면 어지러워요. 하도 그 안무가 막 날아다니니까 진짜 뷰티플라이 뭐냐 그 고음 돌고래 하고 나서 진짜 나 어지러워 죽겠어. 그 돌고래 고음을 하고 한 2, 3초인가 4초 뒤에 주한영 파트 다음에 제 파트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 진짜 어지러워. 그래서 그때부터 아 진짜 운동을 더 해야겠다, 이건 필요하다 싶었어. 해냐봐, 나 일본어 배우고 싶었는데 포기함.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일본어요? 일본어는 뭔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일본어를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니센 300엔 데스 하이 여기서 막 그 정도면 당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무대를 맨날 하니까. 잘 생각했어 기특해. 잘했지요. 운동도 필요하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 맞아요,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수영부 김현엽 같다. 뭔가 운동부 같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영양제 챙겨 먹자. 아 그 소다 그 내가 그 뭔가 막 저혈압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체력 소비가 있다 이거야. 넘어갑시다. 다음 얘기로. 고기 많이 먹을게요. 'You look like an angel.' 올라. 소다는 뭔가 요즘에 이제 찐 저희가 공백기를 맞이했는데 어때요? 좀 우리 좀 많이 보고 싶지 않나? 많이 좀 얼굴 까먹을 것 같지 않나?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말해도 되겠지? 일단 녹음은 다 끝났습니다. 녹음은 모두 끝났어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녹음이니까, 그치?
녹음은 준비 단계에 있는 거니까, 그치? 녹음은 모두 끝났습니다. 금방 올 거라고? 금방? 그러게. 초파리정이라고요? You are so handsome. Thank you. 추억팔이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잠시라도 쉴 수 있어서 좋아.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난 보고 싶은데 오빠는. 나 너무 보고 싶지.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날 왔잖아. 쉬는 날 내가 자러 안 가고 이렇게 쏟아보러 왔잖아. 보고 싶어서. 현엽이가 날 까먹었겠지. 어떻게 까먹습니까 우리 수다들을. 응? 어떻게 까먹어. 보고 싶어서 라이브 보고 있어. 지금 포카 찍고 있다며.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네. 아 맞다. 어차피 그 라방을 녹음실에서 했구나. 그러면은 뭐. 오 미남. 응? 안 까먹습니다. 진짜로. 이제 곧 대백 버스킹 1주년이야. 와 말도 안 돼. 거기서 픽스유 선공개 했었는데 기억나요? 우연히 들어와서 처음 라방 보는데 우왕 뭔가 가진동 대만 배우 느낌?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돌이에요. 영어로 TAN의 뜻은 To All Nations. 'Our goal is spread and console positive energy to all nations. 팬미팅 그치 얼른 해야지. 주한영이요? 여기요. 주한영 여기 있어. 아 파트 2요? 조금만 기다려. 잘자 내 사랑스러운 소년. 나 졸려. 잘자 굿나잇. 발음 좀 굴리는데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해외투어 갈 때 외웠던 멘트예요. 그러지 마. 사랑에 빠질 거야. Fall in love. 웃겨? 버스킹 또 해달라고요?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진짜 해야지. 나도 하고 싶어. 좀만 기다려줘.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 50분이야? 자, 내 시간 어디 갔는지 좀 알려줄 사람. 뭐 했다고 50분이 이렇게 훌쩍 지나냐? 이거 거짓말 안 했냐? 여비 말하는 목소리 너무 좋다. 라디오 해보는 생각 없어요? 하고 싶어요.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아 진짜 라디오. 그래서 뭐냐 라디오 스케줄 있을 때마다 그 진짜 완전 열심히 했거든요. 관계자분들한테 완전 잘 보이려고 나 진짜 라디오 스케줄 때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잘 보였을라나 모르겠다. 여비 시간 내가 호로록 5분 아니냐고? 아 뒤에 그 0은 사라지는 건가? 너 시간 내가 꿀꺽함. 패턴에 돌려줘.
50분 어디 갔어? 엽이랑 친누나랑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친하게 지내죠. 다시 하나밖에 없는 친누나고 정말 소중한 친누나입니다. 저 정말 많이 챙겨줘요. 아 진짜 웃겨. 다들 시간 삭제됐구나. 나만 삭제된 거 아니지? 이제 가는 거야? 아직? 경청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 스페셜 MC 이런 거. 그러게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욕심쟁이 우후후시기 때문에.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진짜 그 약간 음악방송 MC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다. 그래서 나 진짜 옛날에 재준이 형이 음악 중심 MC 할 때 진짜 자랑스러웠어. 그 잠깐 2주인가? 인턴 했었잖아요. 음악 중심 MC 인턴. 와 나 그때 진짜 와 우리 재준이 형 아 대박인데? 이러면서 맨날 막 주말에 작업실 컴퓨터로 모니터링하고 그랬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How are you? I'm so hungry. 현연 많이 사랑해. 나도. 재준이 형 너무 잘했다고요. 그럼요. 진짜 우리끼리도 다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야 재준이 형 잘하는데? 이러면서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어. 이 현연 필살기 밀다 보면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믿는다. 데뷔 10년 차랑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그런가? 하긴 재준이 형 진짜 경험 많은 만큼 정말 능숙하고 잘하니까. 잘 먹다? 36도라고요? 덥겠다. 올라 해피 뉴 이어. 올라 떼아모 도미니카나 헬로 오나부야. 아! 나는 매우 슬프다. Why? 왜요? 여비가 MC하는 것도 보고 싶다. 기다려보자. 그러자. 언젠가. 소다는 뭔가 뭐야 내가 또 뭔가 다른 걸 하는 모습 궁금한 거 있나? 뭐 현인비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좀 해보고 싶다. 댓글로 남겨줘요. 뭐 현인비 뭐 이런 거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어요? 떼아모 오빠 안녕 안녕. 하이 투 필리핀스. 뮤지컬 드라마 랩드. 아 다들 역시. 근데 너는 이미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너가 알아서 착착 잘하잖아. 제가 욕심쟁이라 그럴 거긴 한데 뭐 궁금해 하실 만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OST OST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죠. 근데 뭔가 OST 기회가 오면은 저보다는 주한 형에게 먼저 갈 것 같아요. 뭔가 더 OST 가라? OST 형태에 더 어울리는? 난 사실 음악 작업이나 연습할 때 고민하는 모습들 보고 싶어. 연습실에서요? 연습실에서 진짜 노래 안 될 때는 진짜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하다가 목 쉬기도 하고 막 그 정말 다양합니다. 욕심쟁이 아이돌이 좋아. 저는 진짜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재준이 형이 쓴 노래에 여비가 가이드한 거 들어보고 싶어. 가이드 진짜 많이 자주 했었는데 옛날에 소다들한테 들려준 거에도 제 목소리 들려준 데모도 있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준태 형한테 많이 맡겨요. 근데 나 현엽이 음색이 너무너무 좋아. 노래하고 싶다. 가사는 요새도 쓰고 있어. 네. 연습 안 풀리면 승질내는 말티즈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승질낸다기보단 아씨 왜안 되지? 이러면서 고뇌에 빠지죠. 녹음을 가장 오래 한 거요? 가장 오래 한 거는 제 기억에는 야생돌 때 엔서 녹음 5시인가? 7시인가에 녹음실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끝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 저좀 살짝 낭만 있다고 생각했던 게 해외 스케줄 가면서 노래 다운받고 막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제 제가 창가였단 말이에요. 창가 이렇게 보면서 메모장에다 가사 썼어. 약간 가사 쓴 내용이 그거였어. work랑 그 일의 work랑 걷다 워크의 약간 발음이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너를 향해 걷고 있는 내 마음과 하지만 해야 하는 일. 약간 그런 그거에 부딪히는 약간 가사 내용이 약간 뭐냐 뭐였더라? 뭐또 울리는 펀와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재준이 형식 가사예요. 뭐 빨간 이모티콘이 말 거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빨간 이모티콘을 넣어놓으니까. 근데 이제 넌또 받지 못하네. 우선순위였던 난 도대체 어디에? 약간 이런 이제 우선순위였던 내가 이제 너가 일을 하느라 날 향해 걷고 있던 마음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런 내용의 가사를 좀 빈기스럽게 썼었어요. 재준이처럼 단어나 주제 하나 잡고 하는 편이구나. 뭔가 다양해요. 근데 그 이번에 썼던 그거는 재준이 형의 그거를 영감 받아서 쓴게 맞아요. 되게 재준이 형한테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TAN 결성 초부터 재준이 형한테 형한테 막 작곡하는 거 배우고 싶다 하면서 같이 작업실 따라다니면서 막 같이 해보기도 했었고 하면서 그리고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낭패시. 낭만 챙겨야지. 아, 귀엽네. 10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다. 벌써 1시네. 소다도 내일 있으니까 우리 10분에 빠빠이 하자. 베토벤, 핸델, 모차르트를 이은 김현엽. 맞아?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노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출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 유유. 내일 일요일인데 뭔 상관이야? 필요 없어. 사실 일요일날 저녁에 할까 했는데 다음날 월요일이기도 하고 나도 피곤하고 소다도 피곤할까봐 오늘 했어. 오늘이 뭔가 마음 편하게 우리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What are you doing? Insta live. 그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요. 녹음을 해놨는데 휴대폰에다가 그 들어야 다시 알수 있어. 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아 맞다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알죠? 그게 2월달에 재개봉을 한대요. 또 낭만하면 현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타이타닉을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고 막 울기도 했었는데 그게 영화관을 재개봉을 한다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멤버들한테 멤버들 타이타닉 재개봉한대 나랑 보러 갈 사람 이랬는데 진짜 밥 먹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밥만 먹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다들 낭만 안 챙겼다 해랑 타이타닉 보러 가자 이랬는데 뭐야 뭐야 웅성웅성 그래가지고 내가 아 보러 갈 사람 없나 이랬는데 성혁이 형이 나보고 아바타 보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소다 소다 같이 볼까? 어디서 볼까? 나도 저 타이타닉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성혁이 형한테 야 그러면은 형 가위바위보 해서 형이 이기면 내가 형이랑 아바타 보러 가고 내가 이기면은 2월달에 나랑 타이타닉 보러 가는 거야 어때? 이랬는데 그래 해가지고 단판에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타이타닉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2월달에 제가 형 오늘 보러 가자 그러면은 진짜 군말 없이 따라오기로 했어요. 지성이요? 지성이한테 얘기했는데 지성아 타이타닉 보러 갈래? 이러니까 이렇게 외면했어. 주한이 형도 꼬셨는데 외면했고 재준이 형 물어봤는데 쿨 왜 영화관에 가서 봐? 이러고 다들 낭만이 메말랐어 사람들이 어? 아바타도 보고 타이타닉도 보면 되잖아. 그러기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아바타랑 타이타닉 둘 다 한 3시간가량의 러닝타임이 있잖아요. 군말 없을리가. 군말은 당연히 있지. 오늘 피곤한데 이러면서 군말을 하겠지만 가위바위보 줬잖아. 그리고 증인이 나랑 성혁이 형 말고도 5명이나 있다 보니까 아 같이 보러 가자고? 같이 보고 싶다. 재밌겠다. 뭔가. 둘 다 영화가 길어요. But 타이타닉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 진짜 기대된다. 진짜 또 나 멤버들한테 나 소다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 타이타닉 보러 간다고. 그 뭐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타이타닉 그걸 딱 보자마자 허! 말도 안 돼 25주년을 맞아서 재개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보러 갈 거예요. 나는 너를 많이 좋아했다. 왜 과거형이 됐어요? 좋아한다 하면 안 돼? 5분 남았네. 타이타닉 또 3시간일 거예요 아마. 아직도 헷갈려요. 창선이가 항상 리더였나요 아니면 제주도 그룹의 리더였나요? 항상 리더였죠. 항상 굳건한 저희 팀의 리더였습니다. 타이타닉 보다가 배멀미를 왜 해요? 진짜 감성 보이네. 예 그럼요. 제가 맞아 개봉하자마자 바로 갈 거야. 이 정도면 가위바위보 중독. 그날 우리도 알려줘. 아 같이 보는 거야? 그 뭐냐 제 낭만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한 이유가 원래 낭만을 되게 챙기는 걸 좋아해요. 낭만 보이고 감성에 되게 충실한 사람인데 낭만을 챙기기로 시작한 이유가 인생이 되게 더 즐거워지고 한층 더 사람이 뭔가 감성적으로 변한다 해야 되나? 되게 좋아요. 되게 영화 같아. 뭔가 인생이. 또 무슨 영화 좋아하냐고요? 로맨스도 좋아하고 액션도 좋아하고 코미디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진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연습생 때는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진짜 그런 시간을 많이 못 즐겼어요.
그리고 약간 할게 많고 바쁘니까 시간이 생겨도 아, 뭔 영화야 이렇게됐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같이낭만찾으러쭈고레쭈고감성적이다아니자꾸다들그운사진이랑뭐운뭐휴지뭐안돼요날아가는낙엽만봐도울겠다아닌데그건아닌데아니그러니까오해하는데그소다들이오해하는그럼나랑영화보러가자 어디로갈까요 Yabby, can you sing Beautiful Lie? 어느사이넌다가와내게가에속삭여 Girl 그나울러영화가면갈거야이게아니라나타이타닉보고울러가는거야소다이게아니라울보아니라고요 울보아니에요그뭐냐그냥그걸보러가는거야타이타닉이너무좋으니까근데그걸보다가몰입이돼서눈물이다그럼그냥마다하지않고울겠다이거지그런거예요 I miss you so much Me too 우냐안온다울겠냐내가그래서밥먹으면서아타이타닉너무재밌을것같지않아잭이러면서그주인공이름이잭이거든요남자주인공그래서막좀주접을떨었는데멤버들이낭만챙기네이랬어요아기꺼이울어준다그게아니고 자꾸저놀리시는데놀리지마세요캐니싱오늘은가지마플레이스진짜독감만다낫고진짜열심히불러줄게요소다알겠죠사실제그주한이형한테도물어봤는데지금은거절했는데그당시타이밍만잘잡으면은같이보러갈의향도있대요그래가지고오케이 이랬고제가볼때주그지성이도제가볼때조금만이렇게톡톡건드리면은저한테넘어오기때문에걱정은없습니다10분이네이제가봐야겠다칼같이하는이유는제가잘규칙을지켜야라방도되기때문에잘돌아가기때문에그러면은캡처타임한번하고갈까요팔이너무노골적인데하나둘셋나이제가볼게소다재밌었어주말잘보내고맛있는거많이먹고나중에타이타닉소다도봐안녕나후하게